안녕하세요, 유나입니다. 저는 지금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복을 입고 체육복을 입고 겉에 후드집업을 입었는데요. 여기가 오르막길이거든요. 그래서 숨이 진짜 차요. 오르막길 한 어느 정도 지나고 카메라를 켰는데도 약간 숨이 차네요. 아니 근데 여기부터 이제 학생들이 정말 많단 말이에요. 저희 학교 학생들이. 근데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가고 있으니까 너무 부끄러워요. 아니에요.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저는 우윤하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아요. 전혀. 당당하답니다. 정문 앞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학교 정문 쪽으로 달려가고 있답니다. 야! 학교 거의 다 왔어요. 여기 바로 옆에 학교예요. 사람들이 많이. 아, 부끄러워. 저는 지금 학교에 들어왔어요. 우리 얼굴도 나와야 돼? 아니, 나만 나오면 되긴 하는데 내가 부끄러워서 그냥 너네 같이 가는 거야. 지금 뒤에. 그럼 저는 수업을 들으러 갈 거예요. 웃지 마! 안녕!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유나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막 학교를 마치고 하교를 하는 길인데요. 제가 숙소를 가는 길은 두 갈래 길이 있는데요. 저는 긴 쪽으로 간답니다. 약간 이렇게 걷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약간 시간이 남는다면 어디를 가든 이렇게 삥 돌아서 가는 타입이에요. 오늘 학교 급식은 그냥 일단 쌀밥에 호박잎 된장국이 나왔고, 콘샐러드랑 오이 사과 무침이랑 뭐였더라? 닭봉구이. 닭봉구이도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맛있게 식사를 냠냠냠 했답니다. 오늘은 7교시였는데 생각보다 7교시가 그렇게 길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냥 6교시보다 1시간 더 하는군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서 부끄덩. 그럼 저는 숙소에 다 와가서요. 이제 회사에 가서 레슨도 하고 연습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그럼 우리 또 회사에서 만나요. 안녕. 헬스장에서 열심히 근력 운동도 하고 유산소도 타고 일본어 공부를 하려고 해요. 뭔가 약간 요즘에 일본어에 재미가 생긴 것 같거든요. 히라가나 외우기 이런 게 너무 재밌어서 일본어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약간 오늘은 복습할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옆에다 필기도 해놨답니다. 히로토는 마이 아사, 매일 아침 시치지니 5시에 오키마스 일어난대요. 짠. 여기 이렇게 채워봤어요. 앱터들께 일본어로 인사할 수 있을 정도로 일본어 공부 열심히 해서 자기소개도 하는 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일본어 공부 좀더 하고 보컬 연습할게요. 제가 지금부터 무엇을 할 거냐면요. 저희 두 번째 앨범, 너만 몰라라는 타이틀곡이 나오는데 지금부터 보컬 연습을 할 거예요. 재밌겠다! 해볼게요. 가사를 공책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연습하다가 제 목이 금방금방 쉬는 스타일이어서 물을 항상 이렇게 옆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물 먹다가 물을 흘려가지고 얘가 지금 쫘그리가 되거든요? 그왜 종이가 물에 젖으면 되게 유나의 빠스락 소리 ASMR 진짜 연습할 거예요? 사실 제가 뭐지? 그 연습용 일지 같은 건데 제가 어떻게 연습하고 있는지 보고 싶어서 이렇게 핸드폰 영상으로 찍고 있어요. 이제 인사 그만하고 진짜 연습할 거예요. 막간을 이용해서 TMI를 말씀드리자면요. 이거는 그 윤하 생일 때 윤하가 저희 멤버들 다 같이 약간 커플템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윤하가 저희 걸다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윤하가 하나씩 나눠줬던 볼펜인데 이게 사람마다 디자인이 다 달라요. 저는 토끼가 예뻐서 토끼를 가져왔었습니다. 윤아야, 고마워. 잘 쓰고 있어, 너 덕에. 이제 진짜 연습해볼게요. 목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갑자기 거울을 찍고 싶었어요. 뽀삐 뽀삐 뽀 뽀삐 뽀 뽀삐 뽀삐 뽀 뽀삐 뽀 뽀삐 뽀삐 뽀 뽀삐 뽀 여러분, 오늘 연습은 여기까지 마치고 내일 타이틀곡 녹음도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안녕.